자, 페이지 363페이지의 지상권 혈기죠. 첫째,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설정 행위로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2번, 지상권도 점유권이 입증되죠. 따라서 지상권자도 점유권자로서 점유보호증후군 행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상권 자체도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제에도 적용된다. 왜요?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2번, 지상권의 처분.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만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요. 또,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지급 의무가 나오죠. 36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그러니까 치료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따라서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 계약이 있어야 비로소 치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치료를 2년분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게 가능하고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등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가 돼야 그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무상인 거죠. 자, 1번 치료액 결정 해가지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서 1999년도 판례가 나오죠. 요거죠. 원칙이 무상이니까 치료지를 지급하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지만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2년분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나와 있는 거죠. 2번, 치료 증감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치료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치료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위에 판례에서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니까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치료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무상인 것이니까 증액도 뭐할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치료 체납의 효과입니다. 자, 일단 치료를 2년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게 되면 지상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는 2년간이 아니라 2년분, 2년치다. 따라서 2년 동안 치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소멸 청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안낸 돈이 나중에 합산해서 2년치가 된다면 그때는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있는 상태고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갑이 못 받은 지료가 1년 6개월치고 병이 못 받은 지료가 6개월치거든요. 그럼 합산하면 몇 년치가 되겠어요? 2년치가 되겠죠. 이랬을 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여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판례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우측의 대표예제입니다.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으로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으니까 지상권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해.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원칙이 무상이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협의,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면 제3자, 해로운 지상권자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야 된다. 내가 못 받은 지료와 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지료가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한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 효력이 생기다. 맞는 질문이고요. 전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의 질문에서도 나왔었죠. 자, 넘겨보시면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일단 1번 지상권의 소멸 사유, 일반적 소멸 사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에서 판례가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입니다. 지료 지급에 관한 결정 내지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야 돼요? 2년치야 되는 거죠. 우측에 3번 지상권 물론 포기할 수 있고 2. 지상권 소멸 효과 기억나시나요? 지상권이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된다. 다만 지상권 설정자가 때력 부시는이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지상권 설정자 행사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인 거죠. 자, 넘겨보시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죠. 자, 지상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지상권자가 스스로 고쳐야 돼요.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솔적 견해의 입장이네요. 대표 예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X, 지상권 원칙이 무상이다. 2번,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만 갱신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2급번 지로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X.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이 되는 거죠. 1번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이 담보지상권에 대해서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데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대지 빈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나대지에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되니까요. 이렇게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게 설정하는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은행에서 금융기관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지상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은 담보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여전히 토지 소유자인 채무자인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이지 담보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특수지상권입니다. 자, 구분지상권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이라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지상권은 과거에 80년대 초반에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만든 토지사용권이.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에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 다시 말하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분지상권 설정하고까지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만나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지상권이 성립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또 다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교재 의 나와 있고요. 2번 구분지상권의 특색해가지고 4번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소유를 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고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설정해가지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그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고요. 효력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번해가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구분지상권 설정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일반 지상권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지상권도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2021년 작년에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종이잖아요. 따라서 이 분묘기지권도 결국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죠.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일반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목적이 다른 거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사용권이죠.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자는 묘에, 분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권이 뭐가 있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분묘의 소유자만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분묘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장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다섯 분이에요. 그러면 다섯 분 모두가 분묘기지권자인 것이 아니라 장손만이 분묘기지권자가 되는 거죠. 왜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분묘 소유자만이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분묘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장손이라고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정의뢰준칙이라는 법에서 장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를 공부하게 되는데 첫째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발생 원인이 필요해요.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게 되면 그 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분묘기지권이죠.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바로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는 없고요. 그때는 20년이 지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묘를 설치한 것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 원인은 토지 거래 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이하게 없는 경우에. 자, 이런 겁니다. 자, 땅이 있는데 갑의 소유고 이 갑의 땅에 갑의 선친을 모시는 분묘, 묘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땅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이 묘에 대해서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이 없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전 소유자인 갑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가 경매가 된 경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을에게 판 것이 아니라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을이 경락 등을 완납했다는 이유로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이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야 같은 거 경락 받으시려고 할 때는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분묘가 있는 토지를 경락받게 되면 그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묘를 철거하지 못하는 원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립요건이죠. 첫째, 봉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평장하거나 암장한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시신이 존재해야 되고
조심할 것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묘기지권은 뭐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내용 및 효력이 나옵니다. 일단 정리할 것은 뭐냐면 지료예요, 지료. 자, 과거의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일종의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이고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지료를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판례 변경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이루어졌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료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 분묘를 설치해 가지고요. 20년이 됐어요. 물론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20년이 되는 순간 봉분도 있고 시신이 존재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취득시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시점에 내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실제로도 재판이 벌어져서 여기서 법원에서 작년에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이 내려진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분묘를 설치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어요. 네 번째. 자, 경매로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얘기죠. 시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땅이 있고 갑이 자신의 선친을 모시고 있는 묘가 있는데 여기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서 을이 토지 소유권을 경락등을 완납했 단위로 취득하게 되면 이 갑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을은 갑에게 언제부터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순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순간 을은 갑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작년에 판시를 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취득시효는 청구시부터 지료를 지급해 줘야 되고요. 경매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에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 기타 효과는 특별한 건 없어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면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분묘기지권은 뭐하게 돼요? 확장되게 되고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지 어떤 형태의 분묘를 신설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그 범위 내라 하더라도 당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은 뭘까요?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그때는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건물은 아니죠. 수목도 아니에요. 이게 기타 공작물로 볼 것인가? 만약에 분묘를
봉분을 기타 공작물로 보게 되면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다면 그 기간은 5년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공작물에 관한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분묘 기지권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5년인 것이 아니라 수하고 봉사는 한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지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73페이지 보시면 2021년 4월 29일 판례와 2021년 5월 27일 판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판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먼저 2021년 4월 29일 판례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폭언 공인의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까지 그러면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설치된 모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물론 20년이라는 기간이니까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한데 계속 보시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사람에게는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됩니까? 청구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요 경매도 그렇고 요거죠. 그죠? 토지 거래 시 분묘 처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여기 경매 말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토지 거래 시 분묘 처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부터 지료를 줘야 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의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죠. 따라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이제 풀어보죠.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판례가 변경된 거죠.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방금 전에 판례 읽어봤죠. 그죠?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만들어진 분묘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간섭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X입니다. 아직도 분묘기지권은 의의가 있는 거죠. 특히 2001년 이후에 신설된 묘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물론 그 후에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든지 아니면 요 3번과 4번 사유로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왜요? 왜요? 분묘가 없으니까요. 답은 3번. 옳지 않은 건 3번이죠. 4번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의 존재의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왜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인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가 멸실되지 않는 한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간습법상 법정지상권부터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